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동식입니다. 한국전력 경영난이 악화일로다.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다. 한전은 지난해 25조 2977억 원 적자를 냈다. 올해와 내년에도 엄청난 손실이 예상된다.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 전기료를 인상했다. 하지만 적자 행진은 멈춰서지 않았다. 최근에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인상으로 한전의 부실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.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부채는 201조 원이 넘었다. 하루 이자만 무려 131억 원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다.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투기등급 직전까지 강등했다. 한전이 발행하는 공채는 법정 한도 금액에 걸렸다. 오죽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부도가 날 것이라고 했을까? 우량 공기업인 한전은 문재인 정부 5년간 정치 논리에 휘말려 빚더미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. 문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몰두한 바 값싼 원전 가동을 줄이면서 전기 요금을 동결시킨 바 있다.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. 결국 전기 요금을 인상시킬 수밖에 없고 한전의 부실은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한다. 한전의 새로운 수장이 내정된다. 창립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이다. 과연 경영을 잘 해낼지 의구심이 든다. 새로운 사장은 비상한 각오와 혁신으로 경영 정상화에 매진해 주길 바랄 뿐이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